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오실 때마다 묵직한 화두와 또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고 가셔서 항상 오실 때는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는데 가시고 나면 머리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희로서는 뭐 고마울 따름이죠.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어느 정도 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거들을 좀 말씀 주셨어요. 예. 그 얘기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지난번에 제가 단기 주가를 볼 때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본다.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일간 데이터인데요. 아, 네, 화면으로는 거의, 잠깐 그래프를 좀 보시고요. 예,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어떤 거 어떤 게 같은 그 방향으로? 빨간색이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환율이고요.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환율을 우리가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높은 데가 호주고요. 네. 낮은 데가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이 호주로 갑니다. 그래서 호주 네, 달러가 강세.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스위스 돈이 몰리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강세가요. 그래서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이게 올라가면 호주 달러가 스위스 프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채권으로 치면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 간의 스프레드.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주가한테 일일 선행하거든요. 상관계수가 0.96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아침에 이거를 체크하거든요.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환율 차이가 그럼 벌어지면 예, 주가가 오르고 호주 달러가 오르면 스위스 프랑에서 저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떨어지면 스위스 프랑이 강세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는 안 떨어지지만 잠깐만요. 조금 떨어졌죠. 저런 신통한 녀석이 있나. 빨간색이 화면을 못 보시는 분께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 달러가 빨간색입니까? 예예.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이 빨간색입니다. 호주 달러가 분자로 가고 스위스 프랑이 분모로 오는 예예. 그 수치가 빨간색이고 예. 밑에 초록 그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인데 정말 흡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과관계를 구해봐도 예, 일방적으로 이 환율이 우리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아침에 와서 오늘 주가가 오르고 내릴 것인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재밌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프랑보다 호주 달러가 강하면 그 말은 약간 위험하지만 나는 조금 더 저 금리 더 주는 호주 달러 쪽으로 갈 거야. 예예. 예. 세상에 저 예, 금융시장이 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적이니까 그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머징 마켓 투자할 거야라고 예, 하는 느낌하고 비슷하니. 예. 예. 야. 그래서 이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끝냈거든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거는 분위기상 전망은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두 변수를 예측하거든요. 두 변수를 네, 예측한다 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그림이 이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시점에 제가 보니까 제가 6월 9일 날인가 왔었던데 아, 그때 예, 주가가 2188이었는데 제가 단기 급락한다 저 모델을 예측해가지고 왜냐하면 호주 달러와 스위스 프랑의 그 분모 분자의 그 비율을 예, 보니까 그게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모델로 두 변수를 제가 예측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수치보다는 방향을 보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좀 이틀후에인가 주가가 100포인트 하루에 떨어지니 그 다음 날은 또 100포인트 이렇게 오르고 다시 오르고 그래서 다시 오를 때는 또 말씀하신 대로 호주 달러도 강세가 됩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참고로 뭐 주가를 볼 때 이런 변수도 단기 투자자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은요 교수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오늘 왜 올랐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거든요. 예. 뭐 반도체가 뭐 백날 설명해봐야 예,
그냥 호주 달러가 오르고 그거는 리스크 온 신호가 국제적 그렇죠. 그 자금에서 예. 신호가 가서 그냥 오른 거지. 예. 뒤늦게 해석하려니까 뭐 반도체가 또 왜 삼성전자가 왜 좋았나 하는 거지만 예.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그 이론에 따르면.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인 코리아를 예. 인덱스로 사다 보니 사진 거지. 예. 그게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제는 나빴다가 오늘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전망을 하면 제가 지난 6월 9일 날 나와가지고 뭐 원래 전망할 때 4월에서 6월까지 오르고 7월부터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예, 그랬는데 뭐 주가가 제가 온 날이 2100 코스피가 88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2100 2183으로 거의 그 수준이네요. 아직 음력 7월은 안 왔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모델로 예상해 보면 조금 더 오를 여지가 나오는데 네. 7월 말, 8월, 9월 들어가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한번 올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예상하셨던 어려운 국면이 오리라는 근거와 비슷한 이유로? 예, 제가 그 근거를 첫 번째,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을 본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이 그래프에 그게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가지고 네, 저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일평균 수출 그래프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액과 코스피 네. 지수도 아주 흡사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월별 데이터를 볼 때는 저는 일평균 수출을 봐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많이 꺾일 것이다. 예, 그랬는데 예, 지난 6월 달에도 16억 달러 안팎으로 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반기를 예상하더라도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조만간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주가는 알겠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수출액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예.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했는데 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이제 5월까지는 하락했어요. 근데 6월에는 약간 반등을 하거든요. 6월 거는 7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선행지수가? 예. 예. 그래서 7월 말에 발표, 6월 거는 주가가 오른 것처럼 반등했을 텐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물론 제 모델입니다. 뭐 8월, 9월, 9월까지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면 아니고 조정 국면일 것이다.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변수 중에 꽤 큰 것들은 수출액일 것이고, 그런가요? 아, 선행지수 예측할 때요? 네, 8월, 9월, 10월에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중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요쯤은 어떤 아, 선행지수 이제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주가도 들어오고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고 뭐 재고일 지수도 들어가고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예측하는 것은 그 통계기법 아리마 모형이라고 있는데요. 이 한 변수의 과거 성질을 잘 뽑아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수를 몇 번 차분하느냐, 그냥 통계적 기법으로, 예, PDQ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 뭐 잔차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사실 타임 시리즈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개인 모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 제가 예측한 건 아리마 모델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도 오르고 장단기 금리차 좀 확대됐는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떨어진 거는 재고일 지수가 너무 높거든요. 재고일 지수가 뭐냐면은 재고 지수를 출하 지수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하에 비해서 기업들이 재고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고일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요즘이요? 예. 요즘이면, 그러니까, 만들기는 계속 만드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 현지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예. 예. 그래서 못 나간 거는 아닙니까? 예. 수출도 안 되고요. 내수도. 예. 뭐 부진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그 재고일 지수가 낮아져야지 기업들도 생산을 늘릴 수가 있고 가동률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달 가동률 보니까 제조업 가동률 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지금 생산을 늘릴 어떤 수가 이유로 없죠. 쌓인 재고든 즉 예. 불황에 따른 재고든 아니면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한 예. 재고든 예. 재고가 있으면 당연히 생산 예.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 조정하는데 최소한 이제 3, 4개월은 더 걸릴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지수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뭐
7월부터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자리 수준이니까 뭐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아니, 반성이라는 표현은 과하시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증시 주변에서 그냥 별 그 지적 통찰력 없이 넌지시 바라보는 시각은 네. 과거에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수출 액수랑 비례한다. 왜냐하면 예. 그게 기업 실적과 비례하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주가가 그거랑 움직이지. 예. 그런 건데 요즘엔 증시 주도주도 수출주도 아니고 예. 이른바 이제 언택트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미래가 짱짱할 거야 예.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예. 또 그러면서 이제 유사한 다른 업종들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일평균 수출 뭐 이거 잘 모르겠고 예. 재고 나이 잘 모르겠고 예. 증시가 움직이는 그런 그 컨셉이라 함수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매일 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이 주가하고 관계가 이런 경제 변수하고 변했는가 네.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아직 그 별로 변했다는 뭐 통계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과는 유사하게 네. 움직이고. 네. 아직도 주가지수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시간의 문제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방향성의 예측은 네. 뭐 그대로다. 3분기는 조정이다. 예, 그리고 그 5페이지 그래프, 그때 이걸 보여드린 건데요. 예, 제가 장기 주가 추세를 구하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네. 예, 이걸 지금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최근 그 장기 추세가 100이에요. 여기서 상하로 거의 10%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 추세선이 2000이 조금 밑돌거든요.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의 예, 추세선에서 최근 수십 년간의 흐름인데 예.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구하고 그때 추세를 구하고 그때 추세에서 주가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른바 분산이나 편차 이야기겠네요. 예예. 네. 예, 예. 근데 추세에서는 지금 잘 안 벗어나 있나요? 지금 추세선이 2000이 좀 못 된대요. 저는 예. 이걸 보고 올해 주가는 하단이 1800이고 상단이 2200이다. 그래서 6월 초에 2217까지 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로 보면은 뭐 2217 정도가 네. 올해 고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3분기에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좀 어둡기 때문에 네. 이게 저 하단 마이너스 10% 쪽으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뭐 조금 더 팔고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4분기는 다시 오르니까 물론 아 4분기에는 다시 오르는 걸로 예측되나요? 예예. 예. 오르는 걸로 예측되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제일 클까요? 4분기는 아까 다시 선행지수 제가 내년까지 예측치를 그 그램에 보여놨는데 모델을 돌려봤더니 예, 4분기에는 오르게 나오거든요 선행지수가. 아, 저는 이제 그 설명 듣고 저는 이제 충분한 이해는 살짝 포기해서 질문은 많이 못 드리겠는데 그 선행지수 안에는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주가도 있고 뭐 장당이 금이차 저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고일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지수 한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들 다 들어가거든요. 아홉 개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모델에 따르면 4분기에는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예, 예. 올해는 그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예, 최근 10년간 2017년만 뭐 2,600 넘었지.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좀 우리나라 박스권 조정이거든요. 올해도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예예. 예. 혹시 교수님 이런 거를 근거로 미국 주가도 같이 예측도 해보기도 합니까? 다른?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미국 주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미국 주가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네. 예. 이런 걸로 평가하면은 지난 6월 말에 현재 한 45% 과대평가됐고요. 근데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 유동성 때문이죠. 지난 3개월 동안 연준 자산이 한 3조 달러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돈을 넣어보면은 과대평가 정도가 한 15%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주가는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뭐 S&P 500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가 한 마이너스 45%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저 애널리스트들이 낮게 예측했으니까 실제는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항상 근데 굉장히 나쁜 만들어주죠. 거는 네.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다. 미국 주식이 예측하시는 그 모델에서 벗어나서 계속 고평가되어 있는 게 꽤 오래됐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는 저평가됐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고평가가 되는 그 모델이 뭐 예. 바이러스까지 예.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주가가 모델을 벗어나면 당연히 모델이 오르니까 주가는 예. 다시 모델을 향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내려올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예. 주가가 모델을 장기적으로 벗어나서 혼자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 예. 모델이 좀 따라가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계속 수정해 가죠. 만약 제 모델이 저는 제가 일간 예. 뭐 올간 연간 다 예측하는데 예, 모델이 틀리면은 계속 통계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떤 관계가 변했는가 혹시라도 또 새로운 변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주식이 오바인 것 같아 예. 다른 변수나 이유는 못 찾았어 이런 상황인가요? 흔히들 그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탄광의 카나리아 이런 식으로 칼럼을 하나 썼던데요.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선행하는 변수를 찾는 게 제1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선행하는 변수를 찾다 보니까 호주 달러 그다음에 뭐 선행지수 이런 걸 다 응용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번에 탄광의 카나리아 그 제목으로 써놓고 예, 그거는 미국의 저 기업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7월 가면은 미국 기업 지원, 가계 지원 많이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고용의 뭐 80% 이상 차지하지만은 미국도 한 50% 이상을 고용을 중소기업이 차지합니다. 예. S&P 500이 미국 고용에 창출하는 건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원이 끝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 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파산이 늘어나면은 예. 근로자들, 거의 다녔던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하고 결국 S&P 500 기업한테 그러겠죠.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뭐 탄광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칼럼을 써가지고 재밌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또 하지는 않을까요? 네? 지원을 또 하면 되든가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원을 나빠지면 또 하겠죠. 그런데 네. 미국 의회가 8월에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그냥 예외 없이 휴가입니까? 예. 어떡하나. 우리나라 국회가 휴원하듯이 네. 예, 미국 외에도 휴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빠지면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던데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9월이나 가서야지. 중요한 문제인데 의회 의원들 콜을 안 하면 집행할 돈이 정말 없나요? 하기야 예. 하기야 그렇게 좀 새로 예산 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새로 예산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니, 그 예산들이 휴가 가기 전에 미리 받아놓든가. 예, 거의 7월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예, 이미 가계 지원은 끝났고요. 네. 예, 중소기업 지원도 거의 7월에 끝납니다. 예. 아니 그건 제가 들어도 그건 좀 위험한데 왜 대책을 안 세우지 싶은데 정말 안 세우고 휴가 가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 자산 보면은 네. 4주 연속 감소했어요. 연준도 뭐 내심 이렇게 자산 가격 주가 많이 오르니까. 예, 네, 걱정한 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월스트리트 QE 주로 저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줬죠. 네. 근데 요새는 그 메인스트리트 QE라고 그래가지고요. 직접 기업한테 돈을 주는 이런 통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정부 재정 지출. 네. 그래서 MBR 전미 경제연구소 최근 거 연구 자료가 하나 나왔던데요. 예, 네, 월스트리트 QE보다 메인스트리트 QE가 기업 투자 실물 경제에 훨씬 더 영향을 줬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돈 찍어 돈 꽂아주는 거니까요. 예, 예. 네. 금융회사 돈을 줬더니 기업 대출도 안 해주고 가계 대출도 안 해주고 그것 가지고 주식만 사더라. 그리고 다시 연준에다 맡기더라. 네. 예, 그래서 직접 이제 기업한테 돈 주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앞으로 미국 통화 정책도 서서히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거나 셧다운이 다 풀린 상황이 아닌 상황이 지속되면 예. 결국은 한번 덜컹거릴 시기는 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고요. 뒤따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이거 지금 산업생산도 그렇고 지금 소매 판매 V자형 반등이죠. 예, 그다음에 고용 뭐 3, 4월 달에 뭐 2,100만 개 감소했다가 4, 5, 6월 달은 또 750만 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 50 넘었고요. 서비스업은 지난달에 무려 57로 최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예.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꽤 있다고 예. 소비. 그런데 그런 지표를 고려하더라도 제가 평가해 보니까 주가가 너무 앞서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지금 뭐 V자형 반등을 했는데요. 아마 7, 8월 가면서 예. 다시 저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미국 코로나 좀 심각하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저는 정말 탄력적이에요. 네. 조금 좋아지면 급등하고 좀 나빠지면 네, 급락하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3분기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무게를 두고 계시다는 예,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뷰가 바뀌신 것도 아니고 늘 갖고 계셨던 뷰였으나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 또 새롭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네요. 예. 교수님은 요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금이 제일 많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중국 비중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요. 중국 주식 비중? 예. 중국 주식은 왜 3분기에 나쁘지 않아요? 그 주식은? 아니 중국도 3분기에 조정을 거칠 텐데요. 네.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은 올 하반기에 중국 주식 사가지고 우리 부자 되자. 예,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급등했는데요. 네. 아마 3분기에는 미국 주가, 뭐 우리 주가, 중국 주가 다 조정을 거칠 텐데 네. 예, 저는 그 시기 누구도 잘 모르니까 그냥 꾸준히 조금씩 더 산다. 예, 거의 매주 계속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라 하면 ETF요? 예, ETF요. 그게 C 뭐죠? 그게 그런가요? 뭐 CSA 300도 예, 있고요. 그 ETF입니까? 그다음에 A50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심천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도 있고. 그 골고루 담아야 됩니까? 예. 그 좀 변동률이 조금씩 예, 다르거든요. 중국 주식은 뭐 저 ETF라고 해서 담으면 내 것만 안 오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예, 예. 예. 소비재 ETF도 있고 여러 가지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책 강하게 쓸 거고 그 여력이 있는 나라라 그 말이죠.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동안 9 내지 10% 성장하다가 네. 이제 성장률이 4 내지 5%도 떨어지지만은 질적 성장 단계로 들어서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간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투자보다는 소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비중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산업 개방이에요. 네. 예,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한테 전부 개방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은행 주식을 외국인들 한도를 없애고 은행업을요. 은행업은 개방하더라도 그건 허가 사항이니까 예. 칼자루는 쥐고 아니, 있겠죠. 예, 칼자루는 쥐고 있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다음, 오픈. 예, 네. 예. 올해 뭐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고 미국하고 교역해 가지고 작년까지 5조 10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거든요, 중국이. 네. 네. 근데 저는 미국 측면에서는 5조 1000억 달러 중국한테 준 돈을 찾아오는 게 미국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5조 1000억 달러가 무슨 돈입니까? 미국 적자 낸 돈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중국 금융시장 개방하면 네. 가서 주식 투자해서 네, 미국이 잘하는 된다. 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 텐데도 개방한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 예. 중국이 지금 추구하는 게요. 그동안 무역강국, 제조강국을 추구했는데 양적으로 달성했고, 그 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고, 뭐, 아까 그린 뉴딜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국도 2025년까지 자기들의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75% 자기들이 생산해갔다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그 기술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추구하는 게 위안화 국자를 포함해서 금융강국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시기에 미국이 아마 중국 금융시장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갈 것 같고요. 이미 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금융시장도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하든 네. 아니면 뭐 더 경제발전을 하든 당연히 그 중국 금융시장도 오픈하고 이제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이제 더 네. 이제 한 단계 더 성장이 가능한 네,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닫아놨잖아요. 예. 여러 이유로 예. 뭐 국부의 조기 유출을 막기 위해서든 예. 어떤 이유에서든 왜냐하면 고민이 있을 테니까 여는 예. 것도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여는 뭔가 계기가 되는 티핑 포인트라는 건 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판단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개방을 하면 좋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도 항상 예. 참이었던 명제라서 예.
그럼 좋았으면 10년 전에는 왜 안 했나요?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예.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네. 지금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부채가 그래서, 아닌 자금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간접 금융에 의존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97년 외환 위기가 우리 기업들이 은행에 돈 많이 빌려 가지고 그림자 금융이었죠. 예, 간접 금융이 문제가 됐죠. 근데 중국도 그걸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원에서 지금 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갖고 있던 직간접 다른 부채들을 예. 주식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채권이나 치환해야 한다. 예, 예, 예. 그러려면 앞으로 증자도 꽤 많이 하겠네요. 예,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증자를 많이 하는 시장에서 주가가 잘 오를 수 있을까요? 그 걱정은 혹시 안 해도 됩니까? 뭐 증자도 많이 하겠지만은 좀 우리나라 뭐 80년대 중후반 증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기업 상장도 많이 했고.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비교한 거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성장률이 한 단계 떨어졌지만은 네.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그 이전까지 뭐 500에서 주가 1000까지 움직이다가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1000을 돌파하고 2000까지 올랐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기업들이 증자가 필요 없는 국면에서 예. 많이 오르더군요. 예. 예. 지금 중국이 그런 안정성장 국면에 저는 들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 청담 이거 지쪽에 있는데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 늘려라 한번 볼까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하도 그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가지고 질문을 해드리니까 네. 아니, 이 프로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프 하나 보자 하시는군요. 네. 제가 페이지를 안 좋아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도 80년대 3조 원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었어요. 80년대. 예. 예. 그래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90년대 돌아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네. 그게 97년 외환위기예요. 97년 외환위기를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철회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해외로부터의 수요? 국내 수요도 그렇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죠.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국내 해외 수요가 알겠어요. 예, 그만큼 예. 뒤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결국 그 기업은행 구조조정하고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가가 예, 천에서 2천까지 올라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중국이 예, 요즘 중국이 지금 2단계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은 9 내지 10%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안정성장이라는 건 이제 모든 걸 투자하는 대강 다 갖춰놓고 예. 자 이제 돈만 좀 잘 벌어보면 돼. 예. 라는 느낌. 예. 가게 열고 장사해도 그런 국면이 오잖아요. 예. 다 이제 해놓고, 아, 지금부터 이제 돈이 좀 벌리겠구나 하는 그 국면. 예. 그 국면인데, 예. 중국이 그 국면인가 아니면 중국은 추가로 지금 더 주식을 발행하고 해서 부채도 갚고 해야 하는 뭔가 추가 투자가 더 필요한. 그때는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예. 주가는 왜 잘 안 오르지? 라고 하면 열심히 다들 주식 찍어서 팔고 있어서 그런 예. 그런 국면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실물 경제보다는 저는 이제 금융이 네. 우리 IMF 경제 이후처럼 훨씬 더 중국이 이제 빨리 성장하는 단계가 예, 들어섰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중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시각으로 예, 하반기 말씀을 중국 드립니다. 투자,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알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제가 금 얘기 한다고 했는데 금 얘기 안 한다고 제가요 저 뭐 이렇게 싹싹하고 친절하게 안 해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시면 금 얘기 시작할 겁니다. 예.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000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주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인류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붕괴될 것인가, 더 번영할 것인가.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만, 토마스 프리드만, 최백은 세계의 석학들이 예측하는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기본소득, AI, 빅데이터, 코로나19, 우리가 직면한 미래에 대한 질문들의 명쾌한 해답. 거대한 분기점. 당신의 투자에 거대한 영감을 줄 거대한 분기점.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한스미디어. 네. 자, 이제 2교시, 2교시 금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김영기 교수님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하시죠, 교수님. 예. 우선 저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저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장기적인 상승분에서 상승 초기다. 이렇게 오르고 초기라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초기는 아니죠. 네? 초기예요? 아주 저는 앞으로도 4, 5년 금값이 오를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5년 후에는 몇 달러, 온수당 몇 달러 예상하세요? 뭐 저는 최소한 3,000달러는 넘어갈 거로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1,800인데? 1,800달러인데요. 예. 와. 예, 그래서 뭐 상승 초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요. 예, 제가 금값을 결정하는 뭐 몇 가지 경제 변수를 구해보니까 미달러 지수고 유동성이고 물가거든요. 제가 저 6페이지 보면은 뭐 통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예,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그래서 6페이지 그림을 저희 같이 볼 수 예, 있을까요? 제가 좀 통계 분석 결과인데요. 네. 미달러 지수가 1% 떨어지면은 금값이 0.97% 오릅니다. 이거 분석 기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최근 20년 분석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미국 달러 지수와 금값의 예. 관계는 예.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미달러 지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0.97% 오르더라.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뭐 당연하죠. 네, 네. 금과 달러는 완전 거의 네. 대체제다 그 네. 말이네요. 네. 금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 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다음에 유동성입니다. 소위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래서 M2 광의 통화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네. 이게 1% 오르면 또 금이 1.3% 정도 올라요. 그다음에 GDP 대비 M2가 얼마나 풀렸느냐? 예, 예. M2는 유동성 지표죠. 유동성 지표죠. 2년 미만 금융 상품에 들어 있는 돈들 다 합친 숫자. 예, 예. 예. 그다음에 물가 오르면 또 금은 인플레 헤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또 1% 오르면은 예, 금도 1%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이 올랐던 것은 달러 가치 하락이고 네. 그다음에 풍부한 유동성, 마샬 K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네. 예, 이것 때문에 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된 현상이다가 그다음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인플레 오냐 안 오냐? 예, 오냐 안 오냐. 예. 예, 얼마 전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면은 유명한 경제학자들 불이 맞붙여가지고 네. 오냐 안 오냐 네, 그만큼 인플레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교수님 생각은 어느 쪽에 기울어 있어요? 저는 지금은 1, 2년은 아니라고 보고요. 2022년 정도 인플레가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죠? 예, 예. 그것도 꽤 급진적인 의견 쪽에 속하는 예. 거네요. 예. 물가가 오르면 또 금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멀리 내다본 것은 또 인플레까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금값이 오른다. 최근에는 인플레도 없고, 예. 미국 달러도 요즘엔 약세로 돌았습니다만 꽤 한동안 강세였는데 그럼에도 금값이 오른 건 그럼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론으로는 두 개 다 금값에는 마이너스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건 그걸 극복하고 유동성이 많이 들어서 예. M2가 그 말입니까?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있고요. 우선 예. 그 7페이지 저기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파란 선이가 블룸버그에서 잘 작성하는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예요. 예. 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고요. 네. 예. 85년과 플라자 협의 때문에 달러 가치 급락했고,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달러 가치 급락했고, 예. 그리고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저는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달러 가치가. 예. 단기적으로도 달러 지수가 지난 3월 중순에 10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97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는 저 지금 보여주시는 파란색 그래프에서 예. 파란색 그래프가 글쎄요 길게 보면 약간 하향 추세인가 싶기도 하지만 예. 딱 저기까지 보면 고개 들고 있네.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런 생각도 그래요? 드는데 좀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 녀석이 이거 내려가는 제가 이거 추세선을 보여보면은 추세선 네. 보여보면 계속 하향 추세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선 한마디로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달러 역세를 유도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년 네. 9월 플라자 협의였었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달러 가치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다. 이게 상당히 긴 추세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단기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2008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 떨어지고 엔화 가치, 유로 가치 올랐죠.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2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고 그다음 2014년부터는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환율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올 3월 이후 또 미국이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뭐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본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만 그 빨간 선이 일본과 미국의 본원 통화예요. 이게 올라갔을 때는 일본이 미국보다 돈을 많이 푼다는 거고요.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분 자에는 일본이 푼 돈, 분 모에는 미국이 푼 돈. 예. 그런 그래프를 예. 그려놓으니까 최근에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네요. 즉 미국 대비 일본이 돈 많이 풀었다는 뜻인가 봅니다. 아니 최근 빨간 선은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이게 빨간 선이 떨어지고 있죠. 내려오고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예, 빨간 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2010년 이후에는 계속 올라오다가. 예, 올라오다가. 예. 최근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돈 많이 푼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오르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환율도 중요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풀었느냐. 네. 역시 최근에 미국이 많이 돈을 푸니까 저 파란 선이 지금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달러 지수고 예. 원달러 환율일 수도 있고. 예. 예. 그 빨간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게 그 시차를 두고 주로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으니까 최근 우리 경제 뭐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200원 안팎 지키고 있거든요. 야. 이거로 보면은 시차가 9개월 정도 가장 큰 효과를 미치니까 한 12월쯤에는 전 환율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시차는 있으나 예. 결국은 돈 많이 푸는 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진다. 예, 예, 그거 그 얘기를 일본도 예.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그럼 얼마나 돈 풀었는지를 알면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지표는 M2입니까? 아니,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 예. 본원 통화는 실제로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지준의 지금인데요. 거기에서 굳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조금 공부 좀 했다는. 티내려고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교수님. 예. 예. 본원 통화라는 건 말씀하셨던 대로 예. 중앙은행이 1차적으로 시장에 푼 돈.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M2나 M3라고 하는 거는 그걸 기반으로 실제 대출이 이루어져서 예. 진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나라 어떤 나라의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푼 돈이 아니라 예. 중앙은행이 푼 돈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해서 시장에서 예. 대출 등에 따라서 풀었던 M2가 예. 실제로 풀린 돈에 가까울 예. 텐데 돈이 많이 풀려진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거는 흔한 돈이 흔해지니까 예. 가치가 떨어지지 이해가 되는데 예. 본원 통화를 많이 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M2가 꼭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본원 그러니까 통화와 그거를 이제 통화 승수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아 맞아 그 얘기죠. 미국은 지금 통화 승수가 4배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6배 정도 되고요. 조금만 풀어도 우리나라는 돈이 M2가 많이 풀린다는 예, 얘기죠. 예. 근데 M2로 기준해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아, 본원 통화 미국, 기준 안 하더라도 예, 미국이 우리 M2 증가율이 지금 8 내지 9%. 네. 예. 근데 미국은 최근에 25%까지 올라갔어요. M2가 예. 미국이 1950년대부터 이 통화 증가율을 발표하는데 25%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본원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생긴 예. 일이죠?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4배밖에 안 돼도 그렇게 저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5% 올랐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네. M2로 기준해도 이 방향은 M2로 봐도 그 방향에서 예. 맞다. 방향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11페이지인데요. 네. 그 빨간 선이 그 미국이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이 미 달러 지수입니다만은. 뭐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비중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작년에 25%였어요. 아,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예, 예. 미국 달러 지수, 즉 미국 달러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아. 2001년에 31%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추세적으로는 미국 비중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예. IMF가 2024년까지 전망을 제가 그 빨간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이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돈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 하락하고 네.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IMF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로 따지면은 앞으로 뭐 3, 4년은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 제가 하락하고 중국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건요. 12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네. 80년대 그 레이건 행정부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예. 감세 정책을 썼었어요. 네, 그러면은 소비 투자 늘어나가지고 재정도 건전해질 거다.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재정 적자 늘어나고 경상 적자 늘어나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 G5 선진국 모아놓고 야 우리 좀 도와라 엔마르카 강세를 유도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가 됐죠. 예. 이때 엔 가치가요 85년 8월 달에 239엔이었습니다 달러다. 그런데 87년 12월 1년 반도 안 되는데 123엔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1년 반도 안 되는데 엔화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거죠. 예. 48%로 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네. 그래서 그 다음 13페이지 있습니다만 그때 일본 경제 좋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금리 내려주면서 내수를 부양해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본 자산시장 특히 주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죠. 이때 니케이 225 지수가 뭐 거의 3만 9천까지 갔거든요. 금리를 낮추고 내수 부양을 하니까. 예, 예. 예. 근데 수출 이게 기업이 많아서 환율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래서 내수를 이렇게 부양해줘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90년 들어가지고 금리를 올리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3만 9천까지 올라갔던 주가 지수가 7,800까지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본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에 17.7%였어요.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죠. 작년에 5.9%까지 줄어들거든요. 일본 경제가. 네. 이게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엔강수 유도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은 이때 우리나라는 너무 좋았어요. 그 엔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 같은 기간에 엔화 가치가 48%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는 일본 엔에 비해서 73%나 떨어집니다. 어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뭐 현대차, 포스코, 뭐 삼성전자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비해 엔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73%나 떨어지니까. 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더 좋은 게 있었어요. 3조 호황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또 사우디 부추깁니다. 사우디한테 원유 좀 생산 늘려봐라.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내니까 유가가 배럴당 32달러에서 7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네, 네. 7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저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각국이 전 세계적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로 전 세계가 소비를 많이 하는 데다가 엔강세 되니까 한국밖에는 수출할 나라 없는. 예. 그래서 86년, 88년 3조 왕이라는데요. 그때 연평균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1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연평균 12%예요. 예. 뭐 당분간의 최대 호황. 강남 아파트도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더군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미국이 일본을 쳐가지고 우리 수출 실물 경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크게 개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쳐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미국과 같이 금융으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중국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돈 벌어오든 이른바 표현을 좀 강하게 해서 갈취를 해오든 해오는 예. 방법은 예, 금융 투자해서 뭔가 주가 올려서 이제 팔고 나오는 예, 예. 건데 예. 우리는 그 마치 그건 주식시장에서 작전 걸린 종목 보는 느낌이니까 우리도 들어갔다가 나오자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뭐 1, 2년 끝날 것이 아니고요. 네. 저는 한 4, 5년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값이 3,000불 가면 저는 중국 주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중국 주식이 더 아,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저 IMF 경제 위기였고 구조조정했다고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화재가 84배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74배 올랐어요. 그다음에 오리온 제가 뭐 이런 가자 회사들도 네네. 50배, 60배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국을 대표하는 내수 1등주들이 그렇게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이나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나 혹은 뭐 요지의 부동산이나 다 희소성 있는 자산인데 금보다는 우량한 주식이 더 희소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가격이 왜 오르냐는 건 오늘 설명해 주셨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돈도 많이 풀리고 그 반대급부로 올라간다고 하니 종목을 잘 고르면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금값 상승률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16페이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거든요. 그저 마셜 캐리 M2를 GDP로 나눈 거 이거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잠깐만요. 전 세계의 M2를 GDP로 나눈 전 세계 GDP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인데, 데이터인데요. 근데 이거는 몇 년 1년에 사이에 많이 늘고 있네요. 예, 한 번밖에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 월별 데이터니까 그 마샬 M2 GDP는 그냥 1년은 그냥 평행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다. 제가 월별로 같은 수치를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뭐 항상 이제 자산이 저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전 세계에 풀리는 돈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지리산 등반하듯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더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 금값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최근에 보면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저 그래프에서도 보여줍니다만 2010년 초반에는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가격 흐름은 어떤 그것도 설명이 굳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는 뭐 다른 요인이 있었고요. 이때는 사실 저 미국이 양적 축소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데이터라 그러는데 미국이 경기가 좋고 자산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때는 양적 축소를 했거든요. 그게 M2의 감소로도 이어졌었어요. 즉 감소는 안 됐지만은 GDP 비해서 M2 증가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17페이지 보시면은 뭐 어떻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세계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1953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금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김영익 교수님의 설명을 항목별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값은 왜 오르는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1980년에는 무려 14%도 넘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감에 긴축하면서 물가가 안정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안정치세,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2, 3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신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확장적 재정 수요정 뭐 통화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저 미국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인데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쓴 게 그 예산의 48%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게요. 7월까지. 그다음에 미국 돈 엄청 풀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 푸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부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되면은 미국의 실제 GDP가 지금 잠재 GDP의 한 8% 정도 밑에 있는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에 가리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푼 돈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교수님, 정부가 돈을 푸는 이유는 수요가 나쁘니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애가 쓰러져서 골골하니까 링거 주는 느낌인데 링거 받아먹고 회복해서 예전보다 두 배, 세 배 활발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이십니까? 예전보다 체력이 이제 건전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근데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과하게 부양을 해서? 지금 저 전 세계 경제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뭐 2년 전부터 올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그거는 전 세계가 사실 부채에서 성장했거든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가감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죠. 그런데 국가별로 다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고 중국, 인도 기업 부실해졌어요. 네. 우리나라 코주, 캐나다 이런 나라 가계가 부실해졌죠.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죠. 네. 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이 부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또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서 부채를 더 늘려가고 있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그래도 끝없이 빚낼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주체가 정부니까 예, 예. 정부가 빚내서 예. 돕고 있죠. 그런데 예. 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미 연준은 뭐 지금 물가 목표 2% 설정해놓고 그게 좀 넘더라도 그냥 봐주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네. 만약 3, 4% 계속 유지하면은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3, 4%나 물가가 오르려면 예. 경기가 꽤 좋아져야 되는데 예. 근데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모든 물건, 뭐 서비스를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죠. 네,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GVC가 DVC가 된다, RVC가 된다. 글쎄, 그 얘기는 네, 공급비용이,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올마트 같은 데 이렇게 진열된 상품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 중국 사람들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을 미국으로 공급해서 미국 물가가 안정됐죠. 네, 근데 중국 임금도 오르고 중국 소비가 증가하니까 앞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싸게 공급 못할 거거든요. 공급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인, 예. 공급망이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예.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수요 회복. 예. 그리고 이게 정책 차원에서도 또 인플레를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 부채를 GDP로 나눈 게 GDP 대비 정부 부채지 않습니까?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작년 말부터 100%가 넘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돈 쓴 거 보니까 올해 뭐 120%가 넘을 거예요. 그 정부 부채의 부담을 희석시키려면 통화가치를 밑에, 떨어뜨리는 인플레가 필요하다? 네. 밑에 명목 GDP를 올려야죠. 미국 명목 GDP를 올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 GDP는 물가 플러스 곱하기 생산량이니까. 그러면 금리도 혹시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는 뭐 기존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물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오르죠. 근데 그렇겠죠. 예. 예, 시장 금리가 오르고 나서 이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면은 예, 그때 통화를 긴축적으로 하. 근데 정책 입장에서는 금리 내리고 돈 푸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선신 쓰도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금리 올리고 통화 긴축하는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근데 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 예상하시는 대로 한참 오르더라도 예. 금리는 기준 금리는 계속 낮춰 놓을 거고. 예, 기준 금리 그로 인해서 충격 받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그럼 시장 금리는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예,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가 있죠. 예. 장기 국채 예. 장기 금리도 지금 그렇고. 뭐 당장은 아니고 제가 2022년 정도 먼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2022년이면 안 멉니다. 저희 2020년 이제 거의 하반기 다 지나가고 2021년, 2020년 2년 남았는데 예. 2년 후에는 금리가 많이 오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예, 예. 라는 거면 지금 요즘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 딱 하나만 고르라면 금리 상승인데. 예. 그게 2022년에 오면 우리. 근데 저는 이제 그 채권 투자 시대는 거의 네.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17페이지 미국 물가가 80년대까지 올라다 8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채권 투자한 사람들 계속 채권 가격이 그렇죠. 올랐으니까 돈 예, 벌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인플레이 시대가 들어가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네.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은 뭐 떨어질 예, 테니까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시대를 예상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게 저는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중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그게 보통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아시아 은행들은 뭐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별히 더 낮고 일본도 별로 안 금 안 갖고 있죠. 그런데 예, 유럽 중앙은행은 60에서 70% 사이. 그들은 뭐 전통적으로 원래 금을 예.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9페이지 보시면은 예, 각국의 금 보유량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우선 그 제일 첫 번째가 왼쪽이 미국인데 미국은 뭐 2000년부터
20년 동안 8,100톤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어차피 필요 없고 있다면 네. 금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유럽 중앙은행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금을 늘리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거든요. 러시아 중국은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계속 그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밖에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21페이지 이거는 저 하버드대학의 그레암 엘리슨 교수가 뭐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미중 그 무역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갈 수 있다. 네. 그거 중에 한 시나리오인데요. 예, 중국이 지금 1조 700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줄이면서 금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 가격에서 네. 지금 금이 온스당 1,800달러인데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1조 달러를 금을 산다면 한 15,800톤 정도 지금 미국이 보유한 금의 2배 이상 지금 금을 살 수가 있다는 저런 거예요. 예측을 뭐 하는 분들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때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외환 보유액이라는 걸 왜 갖고 있는가, 중국이. 예. 예.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중국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예.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 필요한 게 외환 보유액이고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쉽게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예.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갖고 예. 있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예. 있는 미국 건데 국채인데. 저걸 금실물을 갖고 있기 시작하면 예. 저게 유동성이 늘 있을까? 그 중국 거대한 중국이 금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그 금을 팔기 시작했다면 예.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 팔기 시작했다는 것과 예. 비슷한데 예. 그 주식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즉 중국이 금을 팔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이제 위기 때문에 예. 그 주식 그 금을 받으면 금값 떨어질 게 뻔한데 예. 그거를 달러로 바꿔줄까? 그러면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외환 보유액으로서의 기능을 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금은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1조 달러를 산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그 20페이지 보시면은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네. 사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국채를 발행을 늘렸는데요. 이 국채를 그 외국인 보유 중에서 26%를 중국이 사줬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16%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계속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줄여가는 것을 예, 금으로 사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저 중국이 그 미중 무역전쟁에서 뭐 금융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예,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예. 얼마나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미 국채보다는 유로채를 좀 많이 사리라고 보고 있어요. 유로화 예. 유로화 표시 국채. 지금 유럽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 예, 예, 예.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계속 미중 무역전쟁하면서 어떻든 달러 가치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뭐 가설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계속 미 국채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이 돈 네. 가지고 금을 사든지 아니면 유로채를 사면서 예, 저는 달러가 약세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금값을 상승한 것은 글로벌 경제와 연결시키면 달러 지수 하락, 세계 유동성 증가 그 다음에 언젠가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금수요를 늘릴 것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네, 지금까지 금값이 그런 기대로 올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금과 중국 주식을 사러 저희는 또. 오늘은 금에 대해서 거의 뭐 이 정도 알면 대부분 다 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많이 배웠네요. 금리가 상승하면 금값에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교수님?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그거는 금에는 플러스 요인이고. 예.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상승하더군요.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금리, 주가, 네. 예. 금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가 상승 초기 국면에 암만 인플레이션에는 세 가지가 다 오르죠. 예. 물가 오르니까 금리는 당연히 오르고 예. 암만한 인플레이션이니까 예. 주가도 오르거든요. 암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이익 증가하니까요. 그렇죠.
금값도 다 오릅니다. 근데 네. 인플레이션 심화되면 긴축하니까 이제 주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죠. 알겠어요. 그럼 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주식이든 금이든 어떤 자산이든지 긴장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네. 말씀하셨던 환경이 벌어질 거고 네. 그 상황에서라면 어, 자산에 대한 상승은 계속 있을 텐데 네. 금이 꽤 괜찮은 선택이 네. 될 거다. 예, 예. 그리고 중국 주식은 또 별도의 어, 여러 그 이유로 인해서 예. 괜찮을 거라고 본다. 예. 올해 4분기 예. 그러나 3분기에는 중국 주식도 그렇고 예.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 번에 깊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은 올 것 예,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금은 조정 안 옵니까? 금도 조정 오죠. 지금 아, 금도 와요? 예. 지금 금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분명히 아.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예, 금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값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일 장작 금을 사기보다는 그냥 계속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네. 어,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예측하고 있는 교수님도? 아니 저는 뭐 작년부터 금을 굉장히 많이 사놨어요. 그리고 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금을 또 두 배짜리 ETF로 샀거든요. 그 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줄이고 줄인 만큼 지금 중국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 한 50% 정도 수익률이겠네요. 예, 금에서 그렇죠? 저는. 아, 그러니까 개별 주식 공부해봐야 뭐 합니까? 근데 금 살 때 꼭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제 아는 부자 한 분이 지난번 2011년에 금이 온수당 $1,900 근처 갔거든요. 네. 그때 한국은행도 사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금을 좀 많이 샀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가격대 올라왔어요.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더라. 그래서 오래 몇 배씩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금 안 산다. 그랬었죠. 네. 금 살 때는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되는데 금은 오직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은 고려하면서 금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은 ETF로 두 배로 사면 그게 세금이 좀 있죠? 예. 그게 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은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세금 많이 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저 5월 달에 이번에는 저 뭐 코로나로 8월까지 세금을 연기해 주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야, 오늘 교수님 모시고 많이 들었네요. 예. 뭐 굳이 이제 제가 정리 굳이 안 해드려도 아마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아유 2% 정리 좀 그만하라고 다 알아들었는데 너만 못 알아듣고 왜 자꾸 정리한다고 핑계대고 혼자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댓글도 많은데 그만큼 교수님 설명이 또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됐으니까 하시는 거겠죠. 오늘은 7시 30분이 되도록 교수님 못 보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대강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